네, 꿀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닷컴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 밤 토트넘과 레스터가 경기를 펼쳤는데, 레스터의 2대0 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1위 리버풀과의 승점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4위까지 떨어졌고, 승점 3점을 추가한 레스터는 2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1위는 전날 크리스탈 팰리스를 7대0으로 대파한 리버풀이 공고하게 지키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는 이제 선발로, 당연히 선발로 나섰는데요. 이날 경기가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통산 250경기였고, 현재 토트넘에서 99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골맛을 봤더라면 통산 100골에도 도전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100호 골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전반전은 상당히 좀 팽팽한 양상이었고, 좀 탐색전이 길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토트넘과 레스터 모두 좀 공격 기회를 엿보다가 좀 제대로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나오지 못했고, 확실히 레스터가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를 단단히 막으려고 경기 준비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반 추가 시간, 논란의 장면이 발생했는데, 뭐 논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오리에 선수가 이제 저스틴 선수를 뒤에서 강하게 밀었고, 이게 주심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다가, VAR 판독 끝에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키커로 나선 바디 선수가 득점으로 이제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후반 14분 바디 선수의 헤딩이 이제 알더베이르트 선수 몸 맞고 그대로 들어가면서 2대 0이 됐고, 그리고 경기는 결국 2대 0 레스터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오리에 선수의 플레이가 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오리에 선수가 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내주는 과정에서 굳이 파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면이었는데, 뒤에서 그냥 갖다 박았더라고요, 막말로. 그래서 그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고, 그래서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좀 많은 이제 기자들이나 이제 비평가들이 오리에 선수의 그런 플레이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통계 전문, 이제 옵타 같은 경우에는 오리에 선수가 2017-18 시즌에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로 이번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번째로 페널티킥을 내준 거였는데, 이 시기에 이제 17-18 시즌부터 지금까지 오리에 선수보다 더 많은 페널티킥을 내준 선수는 다비드 루이스 선수뿐이다. 다비드 루이스가 5번 페널티킥을 내줬고 오리에 선수가 네 번째더라고요. 이게 네번 지난 세 시즌 동안 네 번의 페널티킥을 내줬다는 거는 정말 상당히 길다고 하기보다는 많은 횟수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이제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리에 선수가 너무 좀 어리석은 플레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문자 중계를 한 BBC 같은 경우에도 아니 오리에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면서 지금 상당히 어이없어하는 그런 좀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오리에 선수가 공과는 관계 없는 상황에서 괜히 뒤에서 갖다 박아가지고 쓸데없는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당히 선제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레스터가 먼저 한 골을 넣다 보니까 원정에서 먼저 선제골을 넣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고, 마음이 편한 상태로 전반전을 마쳤고요. 이제 후반전에 들어와서 상당히 토트넘을 상대로 리드를 잘 잡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 14분 자책골을 허용한 알더베이르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 자책골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가장 최다 자책골을 갖고 있는, 최다 자책골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다라고 또 합니다. 오타에서 좀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두번 나온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오늘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지만 이제 골까지 연결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제 베일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베일 손흥민 이렇게 KBS 라인이 가동이 됐는데, 아직 KBS 라인은 좀 미완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일 선수도 그렇게 썩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했고요. 이제 오히려 좀 활동량으로 많이 뛰거나 하지 않고 좀 상당히 좀 걸어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일 선수도 아직 컨디션이 재정상이 아니고, 그리고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봉쇄가 됐을 때 반대편에서 좀 공격이 터져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오늘 또 패인이 아닌가, 또 무득점 패배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오늘 24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겠네요. 스토크 시티를 상대로 카라바오컵 8강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4일 뒤 28일 새벽에는 울버햄튼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원정 또 경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또 연말이네요. 그때는 홈에서 풀럼과 또 리그 경기가 있는데 일단 원정을 두 경기 가고 그리고 이제 홈으로 돌아오는 상황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무리뉴 감독 아래에서 트로피가 하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스토크 시티와의 카라바오컵도 꼭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경기가 아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또 울버햄튼이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거든요.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난관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스토크 시티와 울버햄튼을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통산 또 100호 골에 도전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지금 좀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1대1로 비겼고 이제 리버풀을 상대로 또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을 먹히면서 졌고요. 또 오늘 패배하면서 3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지금 또 이러다가 이제 순위가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거든요. 원래 우승 경쟁에서는 이 순위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그 힘이 이제 발휘가 되어야 되는데 토트넘이 지금 좀잘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반전의 기회를 찾아야 되고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서 다시 순위를 반등할 수 있는 좀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다음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